Oh, thank you. Wani입니다. 이 영상은 생일 0시에 남편이 서프라이즈로 틀어줬던 거예요. 이번 영상은 묵혀두기 아쉬웠던 생일 때 갔던 맛집이랑 뉴욕 브이로그 보여드리고 봄에 신기 좋은 에르메스 로얄 로퍼 언박싱이랑 리뷰해볼게요. 생일 전날에 친한 동기가 와서 이것저것 주고 갔어요. 이건 제가 부탁해서 친구가 가져다준 랑벨 화장품인데요. 토너랑 크림이 순하게 수분 보충 잘해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맙게도 태국에서 과자도 사온 거예요. 제가 동기한테 방콕 가서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동기가 그때 방콕이었어가지고 사왔나 봐요. 너무 스윗하죠? 사실 제 생일은 12월이었답니다. 그래서 동기가 요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었어요. 영상 늦어서 죄송해요. 다른 영상 올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러쉬 입욕제 받았는데요. 여행 가서 쓰려고요. 고마워 댕아. 그리고 너무 귀엽게도 저 하나 남편 하나 이렇게 초콜릿도 줬어요. 초콜릿은 저 혼자 다 먹고 완전 돼지됐고요. 오너먼트는 이렇게 트리에 달아줬었는데 포인트 되고 예쁘죠? 이거 한국에서 핫했다던데 던킨도너츠에서 파는 미니 약과예요. 저랑 남편 둘 다 약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건 되게 맛있었어요. 남편이 다 먹어치운 거 있죠? 마지막으로 르라브 핸드솝도 받았는데요. 전부터 쓰고 싶었던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향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뜨뜻하게 입고 오랜만에 오마카세 먹으러 시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유니언 스퀘어 쪽인데요. 저녁 예약이라서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카페 좀 가보려고요. 식당 근처라 와봤는데 분위기도 좋고 인기도 되게 많았어요. 밥 먹기 전이라 가볍게 쿠키만 시켰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음료가 진짜 끝장인데요. 밀크티가 막 달지 않으면서도 찻잎의 싱그러움이 다 느껴지고 이건 세서미 라떼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하고 아주아주 맛있는 맛이에요. 이건 드셔보셔야 돼요. 지나가는 길에 장이 섰길래 유니언 스퀘어에 왔어요. 여긴 갈 때마다 서는 장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구경하기 좋아요. 직접 만든 것들이나 특산품 위주로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귀엽고 키치한 아이템 사기에도 좋아요. 마켓 바깥에도 장이 서 있어서 구경 중이에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유니크하게 만든 아이템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근처에 구경할 데가 많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온 홈굿즈 샵입니다. 역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눈에 보이나 봐요. 전 미니 간장 종지 필요해서 요게 눈에 딱 띄었어요. 엄청 귀엽죠? 너무 예뻐 이렇게 노는 거. 실내용 슬리퍼는 쿠션감도 빨리 죽고 때도 잘 타던데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빨기도 어렵고 매번 버리고 살 수도 없는데 필요해서 눈에 띄네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티가 많이 나는 조금은 어설픈 접시가 유행이죠? 이런 거 보면 공방 가서 직접 하나 만들어 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스티에드 빌라트도 발견했어요. 존데리안 말고 판매하는 곳을 한 군데 더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가벼워요. 저도 손목이 아파서 가벼운 걸로 사고 싶은데 잘 깨트릴까봐 고민 중이에요. 아스티에드 빌라트 쓰시는 분 계시면 잘 깨지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하지 마라. 그거 같아. 아스티에드 빌라트 그거 같아. 아닌가? 써 있는 거 보니 맞네요. 나의 안목은. 요건 쿠키 담거나 주얼리 트레이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고양이 너무 귀엽죠? 이것도 주얼리 트레이나 스푼 레스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진 접시도 인기 많더라고요. 이 쿠션 정말 너무너무 영롱하고 예쁜데요. 화면에 다 안 담겨요. 봄맞이 쿠션 바꿔볼까 하는데 한번 들려볼까봐요. 이것도 실물이 100배 예쁜 엄청 고급스럽고 그림 같은 쿠션이에요. 여기 예쁜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종종 놀러 오려고요. 나와서 거리 돌아다니는데 처음엔 눈 오나 했어요.
넌 뿌려내는 거였어. 눈 잡고 싶어. 드디어 오마카세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슈코라는 곳입니다. 코트도 걸어주시고 담당 직원이 인사하면서 계속 챙겨주세요. 메뉴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오마카세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진짜 많아요. 아마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음료로 이렇게 시원한 맥주랑 칵테일 시켰어요. 가장 먼저 에피타이저로 옐로테일 넣었어요. 먼저 술 짠 하고 옐로테일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엔 가꾸은 빵에 튀나 타르타르와 캐비어가 나왔어요. 빵에 스프레드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이건 아마 브루어리의 밀크 우롱 라우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은 스파클링 티예요. 이걸로 입맛을 돋궈주고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를 먹기 위해서 세팅을 해주시네요. 시작은 토르로 담백하게. 땅콩씨랑 저랑 둘 다 배고파서 나오는 족족 낼름낼름 다 집어먹고 목이 빠져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토치하는 거 좋아해서 기대 중이에요. 역시나 불맛이 환상적이었답니다.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귀엽게도 해피 버스데이 니기리라고 주셨어요. 스윗하죠? 사실 가격대가 있는 레스토랑이어서 그런지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생일이시더라고요. 이건 위에 어떤 즙을 뿌린 것 같은데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저 연어알도 군함도 우니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코스가 쭉 진행되는데요. 에피타이저 두 개랑 식전주 한 잔이랑 초밥이랑 기타 등등 해서 17피스. 생일이라서 저만 니기리 하나 더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소 깻잎으로 입을 한번 닦아주고 트러플 아이스크림 먹는 코스예요. 와우, 땡큐. 생일이라고 손편지도 받고 아이스크림에도 나만 촛불. 생일인 사람 기분 정말 좋아지는 서비스였어요. 가격은 인당 270불이고 팁이랑 택스까지 하니까 700불대 나왔어요. 꽤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특별한 날에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만들다가 되게 먹고 싶어져가지고 초밥 시켜먹었답니다. 이제 언박싱 할게요. 짠! 지금 사용한 지 1년 됐고요. 한국에 있을 때 해외 직구로 샀었어요. 이 로퍼는 청바지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저렴하게 살 기회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어요. 금장 로고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저는 쿨톤이라서 실버가 너무 예뻐 보였고요. 가죽이 크림톤의 화이트가 아니라 형광기가 느껴지는 화이트라서 실버 로고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창에 에르메스 로고가 음각 처리돼 있네요. 소재가 매우 탄탄해서 처음 신을 때 뒤꿈치가 까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쉐입은 딱 루퍼의 정석 같아요. 앞코는 이렇게 길게 빠지면서 동그래요.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긴 로고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스가 나있는데 저건 스티커를 떼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밑창은 가죽에 탄탄한 고무가 덧대어져 있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아서 밑창 보강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은 지 1년 된 제 로퍼의 바닥인데요. 고무창이 거의 덮고 있어서 마모가 별로 안 됐죠. 저는 발볼이 있는 240에서 45 사이인데 항상 신는 38 신었더니 잘 맞았어요. 주의할 점은 흰색이라 스크래치가 잘 눈에 보이고요. 신발을 잘못 보관하면 테슬이 꺾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 번 만져주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장점은 흰색이라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코디하기가 쉽고요. 테슬이 화려해서 신발만으로도 룩에 힘이 들어가요. 로퍼라 발이 편한 신발은 아니지만 오래 걸었을 때 불편한 점이 없어서 좋았어요. 특히 사고 나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된 점은 이 테슬이 발등에 잡히는 주름을 완전히 가려주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신자마자 바로 주름이 생기는 소재이더라고요. 이렇게 테슬이 없는 모델도 알아봤었는데 이거 신고 주름 생기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은 899,000원이었는데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죠? 우연히 네이버에서 디피됐던 제품 판매하는 걸 보게 돼서 호다닥 구매했었어요. 미국에서 오는 거였고 주문하고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아마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제품 찾아보실 때는 디스플레이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제품을 받아보니까 DP 제품이 아니라 그냥 완전 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청 만족 중입니다. 한국 공은 보니까 소재가 약간 다르지만 대략 152만원으로 나와있네요. 로얄로퍼는 봄에 밝게 신기도 좋고 여름에는 편하게 입고도 갖춰진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가을 겨울엔 코트나 라이더 자켓에도 참 잘 어울린답니다. 잘 신고 있어서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바이.